이영훈 선수의 첫 공격. 여기서 걸리지 않았고 옆으로. 네. 네, 좋아요. 성공. 아, 회전력. 정말 제어를 잘해줬고요. 자, 여기서 키스가 한번 있었는데 네. 일적구를 약간 두툼하게 쳐내면서 키스도 잘 빼냈습니다. 저 위치, 저 기울기에서 약간 두껍게 치는 게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비껴치기. 네, 좋아요. 네, 비껴치기 잘 들어가면서 자, 파란 공 코너 쪽으로 몰아넣고 네. 자, 일적구의 얇은 두께로 회전력을 제어해서 네, 파란 공도 반대쪽 코너로 잘 갖다 놨고요. 지금 공도 회전력을 좀 제어를 해서 칠 겁니다.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잘 잡았고요. 자, 편한 두께로 회전력을 빼서 네, 비껴치기 정말 편안하게 해결해냈고요. 이영훈 선수가 이번 4라운드 들어와서 첫날, 둘째 날 경기, 자신의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1세트 패배, 4세트 패배, 아직 4라운드에서 세트 승리가 없거든요. 아, 그거를 지금 만회해야죠. 네. 네. 몰아서 치고 있습니다. 키스 안 났고. 야, 들어갑니다. 4연속 득점. 아,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특히 어제 이제 전날 경기 SY 바자르가 NH농협카드 그린포스랑 경기를 했는데 네. 영봉패 했거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초반부터 굉장한 기세로 다득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옆 돌려치기 직접. 저, 틈 사이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득점이 될 거예요. 네. 집착하게 득점은 했는데 그런데 일목적구였던 흰 공이 멈춰선 자리를 보니까 썩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예. 그럼 지금은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득점에만 집중을 했다고. 그렇죠. 지금 공을 포지션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많은 당구 팬들이 네. 저 같은 이제 좀 수준이 낮은 네. 사람들은 선수들은 모든 상황에서 다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키스가 안 났고 좋아요. 들어갑니다. 6연속 득점. 아,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얇은 두께로 앞돌려치기 대회전. 여기서 분명히 키스가 있었는데 자, 빠져주고요. 네. 빠져준 건가요? 저렇게 되게끔 처리를 한 걸까요? 저 정도까지는 아무리 선수들도 생각을 못합니다. 네. 네. 선수의 입장에서. 네. 넣어치기인데요. 자, 이거 들어가면은 거의 승부가 마무리 될 것 같은 상황까지 가는데. 네. 야, 성공하네요. 연속 득점 8점까지 끝났는데요. 이거. 아, 혹시 모릅니다. 아, 혹시 모르나요? 네. 넣어치기 아주 정확하게 성공했고요. 그리고 파란 공 완전 코너에 딱 잘 들어갔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자, 일단 코너에만 깊숙이 갖다 놓으면 득점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키스도 없고. 네, 끝났네요. 아, 끝났네요. 위원님의 혹시 모릅니다. 예. 오! 오!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아, 저는 권재일 캐스터가 소리를 지르길래 예.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전 안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